안녕하십니까. 리베라토입니다.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또 토요일이 왔어요. 시간 참 빨리 가고 있네요. 오늘은 그 여러분들하고 제가 올렸던 그 영상, 오늘 영상 보면은, 있죠. BTAV 스튜디오 트랜지션.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트랜지션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트랜지션이 뭔가 알죠? 전환관리예요. 전환관리,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에 AV 스튜디오는 전환관리 여기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카페에다가 자료실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트랜지션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걸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냥?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치겠죠. 다운로드 방에 있는 걸 바탕화면으로 꺼지면 내가 이렇게 밖에 딱 나와요. 이렇게 보여도 굉장히 용량이 큽니다. 속성에 보면은 용량이 약한 190MB 정도 돼요. 메가바이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올리는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으면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다 전환관리거든요. 이건 뭐 미리 있는 방법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 파일 넣어가지고 미리 있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가지고 전환관리 AV 지역은 이걸 더블 클릭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불러오기 위해서는 전환 관리 들어갑니다. 전환 불러오기. 그래서 바탕화면에 불러온 거 있죠? 이렇게 하면은 불러드리겠죠? 불러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 이렇게 해놓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드는 거는 10초로 줬어요. 10초. 10초를 여기 주고 이렇게. 참고로 이건 엄청 간단합니다. 누구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강론하는 걸 회원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금방금방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쉽게 간단간단하게 트랜지션만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는 게 뭐였나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돌다가 전환관리에 대해서 파일 하나 받았습니다. 팩을. 자, 이게도 10초를 줘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들어가. 여기는 한 1초 정도를 주었고요. 여기서 전환관리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기존에 있던 것도 많습니다. 이런 거. 디졸브하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시침.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모자이크.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다 해보면 알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팩을 있으면 하나 주셨습니다. 클릭하면은 굉장히 많은 전환 관리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게 다 전환 관리들. 이한 개씩 해보면은 이 표시가 다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툭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걸 한 5초 정도 주고. 5초, 한 3초 주고. 그래서 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다가 전환 관리를 가게 되면은, 방금 넣었던 그 전환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시겠죠? 그럼 뭐, 그렇게 하고, 여기 가서 이제 편집하는 건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학도 이걸 갖다가 한 80점을 주고, 예?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 다시. 왜안 됐네? 항상 이거 확인해 갖고, 예? 80. 1080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테두리를 뭐 하나 줄 수도 있고, 예? 오케이. 뭐 이래가지고 뭐 바닥에 비디오도 하나 추가하면 되겠죠. 자, 여기 추가 버튼을 하나 해가지고 뭐 동영상 같은 거 하나 넣으면 그래서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뭐 제가 누누이 뭐 교육 안 해도 되겠지만은 요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프레임 줘가지고 중간에다가 키프레임 또 하나 주고 애니메이션 봐가지고 뭐 이렇게 프레이밍 같은 거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 닦기 해가지고 또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면서 전환 관리가 되겠죠. 이게 적용이 안 됐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프레임이 이걸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닦기 해가지고 쭉 가면서 10초 의에는 전환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가서, 이것도 학대에서 약80 정도를 주고. 그래서 또 속성에 테두리 가가지고, 테두리를 한이 정도 주고, 이거 가지고, 추가해서, 배경 객체형 분배기 해서 동영상 하나 집으면 되겠죠. 동영상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닫기. 이것도 키프레임 줘가지고 주고 가운데다가 찍고 키프레임 하나 줘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가가지고 이건 이동을 하면 되겠죠. 이동을 이렇게 컨트롤 Z.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사진에다 대고 해야 되는데, 그죠? 자, 이렇게 와서 이 키프레임 하나 주고, 이동 클릭해 가지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갔다가 가운데 들어갔다가 여기는 이동 클릭해가 약간 이렇게 갈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기서도 프레임을 줘 가지고 가운데서 약간 클릭해서 약간 커지게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도 항상 이 클릭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확인해야 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또 빠르면은 또 수정을 하면 되겠죠. 이거는 이 가운데가 너무 많이 줬다는 것이. 160 정도 되면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겠죠. 이렇게 하면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또 요걸 또 하나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슬라이드 붙여넣기 해갖고 트랜지션을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우리 내려가서 여기 가가지고 이런 간격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있고, 다음에 실린다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하트 쭉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래 하기
여기서 또 사진도 바꿔주고 다른 사진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냥 굉장히 쉬우니까 한번 만들어 봐요. 뭐 어려운 게 괜히 없어요. 그래서 트랜지션 이용해서 만드는 것에도 상당히 이쁘고 좋아요, 영상이.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또뭐 만약에 예? 뭐 굳이 뭐 여기다가 뭐한게 제가 만드는 것처럼 뭐한게 넣고 싶다, 그죠? 그러면 뭐 여기다가 추가해 가지고 이미지 해서 제가 그 올려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은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볼까요? 자, 어디 쪽에 들어있나? 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알 수가 없네. 여기에 들어있게. 여기 이. 자, 바탕 화면에 이미지에 들어가서 화면에 가면은 여기에 들어있네요. 거기에서 GIF 파일을 가가지고 뭐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GIF 한개 넣고 그다음에 색깔은 어떤 색깔을 할 것인가 올라가서 바탕에 우리 흰색을 주겠다. 그러면 흰색이 되겠죠. 이런 거는 제가 뭐 강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겠죠. 묶여 주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쭉 가다 10초 가다가 트랜지션, 아까 우리가 주었던 트랜지션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쭉또 다시 가다가 여기서 AB 부분에서 트랜지션이 다시 이렇게 바뀌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그 트랜지션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전환 관리에서 전환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불러오면은 요것처럼 불러와서 여기가 팩이 하나 팩이니까 팩을 이게 눌러 보면은 수많은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환 관리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요. 재밌어요. 그렇게 해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서 카페도 좀 많이 올리고 댓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트랜지션을 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봤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션만 갖고도 상당히 좋은 영상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